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본문에는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뜬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 사건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만남과 그 만남으로 인한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결과 눈을 뜨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만남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에 오셨고 그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모름지기 모든 아름다운 역사들, 죽을 죄인이 구원받고 복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날 이 바디메오는 몰랐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거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30여 년도 훨씬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셨을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향하여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말하면 구약시대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던 그때 벌써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하셨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오셨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실 때 벌써 예수님께서는 2000년 후 대한민국에서 있을 우리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출발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고 당신께서 정하신 그때 정확하게 우리 인생 앞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평생의 처녀인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에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과 만남으로 인해 다가오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셨고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날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을 주님과의 관계에 입각해서 몇 종류의 사람들로 그 부류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가시는 것을 아예 알지도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아, 예수께서 왔다 가셨어? 아, 나는 몰랐어. 내가 알았더라면 길거리에 나갔을 텐데 아, 정말 아쉽구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예배당 안에 있는 이들 중에도 그런 이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는 안테나를 높게 세우고 며느리 될 만한 처녀를 찾는다고 애를 쓰셨습니다. 서울에 참한 처녀가 있다더라. 목사님 딸이라고 하더라. 11시 예배 때 피아노를 반주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날 그 교회 갔습니다. 처녀에서 가장 거리 가까운 데 앉으셨습니다. 처녀를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얼굴 돌릴 때 앞에서 보고 피아노 치는 거 보고 그리고 집에 오셔서 안 되겠더라. 얼굴이 너무 창백한 게 그리고 너무 말랐더라. 안 되겠어.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있는 그녀는 창백하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처녀가 그녀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아셨겠죠.
근데 여러분, 그날 저희 어머니가 예배가 됐겠습니까? 주님이 그 예배 임재에 계신 거에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 처녀의 임재에만.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억지로 여기 와 있던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 만나려고 왔든지, 아니면 호기심에 왔든지, 어떤 이들은 예배당 안에 있기는 있지만, 와, 예배당이 크네, 작네, 멋지네, 찬양대가 노래를 뭐 제법 부르네, 못 부르네, 뭐 이런 거, 그런데 신경을 쓰지. 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걸 전혀 모른 채로 돌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영으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종에게도 계시고 여러분에게도 함께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아는 영적 지각이, 감각이,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날 여리고성에 있었던 주민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기는 했지만 관심이 없어서 그 길거리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아, 난 알긴 알았어. 그런데 그날 워낙 바빠서 나가지 못했어. 아니, 못했다기보다는 별 필요를 못 느꼈어. 아, 자네들 너무 호들갑 떨지 말게. 세상에 랍비가 예수 하나뿐인가? 뭐 별로 대단해 보이지도 않더구만. 그 정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이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교회도 좀 다니고 설교도 좀 들었어요. 그런데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 분인지를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좋지. 나도 교회 종종 가. 말씀도 들어. 좋은 얘기 많이 들으면 좋은 거야. 약이 되고 좋지. 그러나 너무 한쪽으로 기울면 안 돼. 세상에는 좋은 게 얼마나 많다고. 그래, 자네도 균형 감각이 필요하니까 뭐 가끔 가서 그렇게 하지만 가끔 세상에 정말 좋은 것들도 많으니 거기도 좀 관심을 가져봐. 그분들은 예수님보다도 세상에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분들에게 종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써넣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이죠. 또 그날 그 여리고에는 46절에 허다한 무리라고 표현된 사람처럼 이런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알고 막 반가워하면서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님 그 곁에 바싹 다가서서 길거리를 가득하게 메우고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자네 오늘 얼마나 굉장한 일이 있었는지 아는가? 내가 여리고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건 난 처음 봤네. 굉장했다니까. 아, 그리고 그 예수 선생님 보통 분이 아니셔. 자네도 알지, 그 길거리에 있는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 말이야. 그날 그가 눈을 떴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떠서 보게 하셨다니까. 지금 바디메오는 맹인도 아니고 거지도 아닐세. 그는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따라서 지금 갔거든. 그렇게 말하며 흥분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분하고 열광하면서 그날의 일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저 그 길거리에 너무나 안타까운 구경꾼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말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는지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찬송가도 잘 부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도 잘 알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간증도 많이 들었지만 자신은 주인공이 못 된 채 구경꾼으로 있는 이들,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기까지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하기 2% 부족한, 아직 뭔가 모자란 그런 상태에 있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 가족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은 다 그날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한 아름답고 감동적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이들 중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저는 오늘 한국교회에 드나들고 있는 많은 이들 중에 이런 이들이 없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날 그 먼지가 풀풀 날리는 길거리에 쪼그리고 앉은 채 앞을 보지 못하면서 오가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던 이 바디메오가 경험한 엄청난 일을 우리 영락 가족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그날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그런 은혜를 얻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의 마음 속에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는 그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을 겁니다. 이봐 바디메오, 어쩌다 자네는 이런 처지가 됐는가? 참 나도 마음이 아프네. 그런데 내가 오늘 전해줄 말이 있어. 자네 혹시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봤나? 모르는데. 언젠가 그분이 아마 여리고에 오실 때가 있을 거야.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자네를 보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랍비이셔. 그분의 이름을 기억해두게. 그분은 예수야 예수.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인 게 틀림없어. 자네 여기서 정신 차리고 있다가 언젠가 그분이 여리고에 오시거들랑 기회를 놓치면 안 되네. 자네 희망은 그분밖에 없네. 그런데 그날도 나가서 오가는 사람들 앞에 손을 내밀고 있는데 길거리가 왁자지껄하면서 뭐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물어봤겠죠. 무슨 일이 있나요? 왜 이렇게 길거리가 소란스러운가요? 누군가 말했겠죠. 예수 선생님이 지나가시는 중이네. 귀가 확 뜨이면서 그 가슴 속에 뭔가가 터져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됐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47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주님, 예수님, 저는 당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가 여기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절 좀 봐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읽을 때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 현장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바디메오가 된 느낌으로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불렀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게 어디 잘 나타나느냐 하면 사람들이 꾸짖는데도 더 크게 부르짖었다는 데서 나타납니다. 48절 이제 감정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생각보다 잘하셨습니다. 아마 꾸짖는 사람 중에는 가끔 그에게 돈 몇 푼을 주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봐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내가 나중에 와서 오늘 좀 많이 줄게,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억만금을 준다 해도 나를 살려낼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돈 그거 필요 없어요. 당신의 친절이 고맙긴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저분을 통해 내 눈을 뜨는 것밖에 없어요. 그가 꾸지람을 하든지 말든지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여러분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고 사모하는 게 사무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마지막 기회라면 어떡하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디베랴 바다 갈릴리에 가셨던 일도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여리고에 다시 오셨다는 기록은 복음서에 없으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는 이게 마지막이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마지막이었지만 우린 앞으로 기회가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실존적으로 누구나 다 마지막 날을 사는 사람이고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른다면 우리 속에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도 절박합니다. 나는 눈을 뜨고 있지 않느냐? 아니요, 우린 다 영적으로 맹인 것 같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으니까 우린 다 멸망에 떨어질 죄인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뭐 받아도 그만이고 못 받아도 그만인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시면서 얼마나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내가 그분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르면 그분이 반드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하는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유 뭐 부르면 뭐 하겠어? 그냥 한번 불러보긴 하지만 뭐 나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 이렇게 불신앙하는 모습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뭘 해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꾸지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은 나를 꾸짖지만 나는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당신은 내 앞에 멈춰 서실 것을, 그리고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오늘 당신께서 나에게 베푸실 그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니 내 가슴이 뜁니다. 나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이런 설렘과 기대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기도회 예배를 얼마나 많이 참석했나. 50년 교회 다닌 분은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렸어도 52주일이니까 약 2600회 예배 참석한 겁니다. 세 번 정도 드린 분은 거의 8000번, 새벽 기도도 좀 나가는 분은 한 3만여회 기도회 예배 참석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많은 예배 참석을 했고 앞으로도 할 건데 우리가 이 예배 올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말씀에 눈이 열리게 하실 것이고 내 영혼을 찌르실 것이고 회개케 하실 것이고 나를 씻어 성결하게 하실 것이고 내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를 보여주실 것이고 내 영혼에 싱그러운 기쁨과 은혜를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셔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적인 예배를 드린 게 그 많은 것 중에 몇 번 되십니까? 뭐 그냥 오늘도 주일이니까 가는 거지. 전에도 갔고 앞으로도 가고 그냥 가서 앉아있다 오는 겁니까? 그래서는 우리가 앞으로 천만 번, 억만 번 예배를 드린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오면서 하나님 오늘 3월 17일 영락교회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계단이 홀이든 뭐 베델 선교관이든 어디든지 간에 우리 영락의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있는 그 자리에 꼭 은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눈물과 사연을 가지고 왔던지 치유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각자에게 다 필요한 은혜가 다르겠지만 여러분 그걸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나를 위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당 문고리를 잡을 때
여기 들어 앉아서 기도할 때, 성경책을 펼칠 때, 아니 그 전에 집에서 출발하려고 자동차 시동을 켤 때 벌써 내 마음은 오늘 받을 은혜로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면요, 벌써 예배 이 거룩한 성령의 운동이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냥 냉랭하고 맹숭맹숭하게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아 주님의 영이 우리 중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께서 우리 중에 운행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만질 자를 만지고 치유할 자를 치료하고 새롭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영락의 예배 자리마다 그런 간절한 기대의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함으로 성령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바디메오의 믿음의 기대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어요. 너무너무 눈물겨운 장면입니다. 그냥 지나가신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떠밀고 막 복잡하고 허다한 무리가 따르는데 그냥 가셔도 그만인데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를 불러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의 이불이면서 옷이면서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겉옷을 다 버리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계신 방향을 짐작하고는 막 일어나서 뛰어가잖아요. 멈춰서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이 세상이라는 여리고 길거리에서 우리 곁에 멈춰서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눈을 뜨게 됐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먼지가 풀풀 날리고 시끄러운 길거리가 바디메오에게는 그 어떤 성전, 그 어떤 화려한 궁궐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한 그의 인생이 부흥되는 성지로 바뀐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처절한 외침으로 주님을 불렀지만 눈을 뜨고 나니까 어땠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무릎을 꿇었는지 주님을 끌어안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나 예수님 따라갈래? 그럼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 영락의 성도들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사연을 가지고 오셨다면 주님의 은혜를 받으심으로 기뻐 뛰며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이 전환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모든 부흥의 역사들은요 다 이런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간절함과 사모함과 기대함과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때 바로 그런 자리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그렇게 구하며 나가는 이들에게 바디메오에게 주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중에 임하여 계시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을 위해 준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경꾼이 아니라 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